안녕하세요. 윗보럭 럭스팀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차량은 SLC거든요. SLC 우리 이제 AMG 모델, 43 AMG 모델인데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일로 혼자 말하니까 힘이 없다. 윗보럭 이 친구랑 같이 작년에 가을쯤에 우리 가을이었지? 되게 더운 날이긴 했었는데 그때쯤에 한번 촬영했었던 차인데 저희가 그때는 약간 장비나 이런 것에 좀 신경을 많이 못 쓰고 그래가지고 좀 다시 한번 좀 찍자, 이쁘게 정말 제대로 찍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좋은 날 이 오픈을 하고 남자 둘이서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남자들끼리 오픈카 타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에 자꾸 남자들끼리 오픈카 타고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사 한번 해.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어떤 차량이 하나 잡혀 있었는데 그분이 급하게 밤에 어떤 일이 생기신 거야. 근데 뭐 우리 차량이 내 돈으로 내 차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돈 빌려서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일 생기시면 어쩔 수가 없지. 네. 그래서 잘 미루고, 그래서 오늘은 차량이 특별한 게 없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너가 생각난 거지. 제가 일이 없으니까. 일 없이 노는 친구는 아니고요. 노는 동생은 아니고 저녁에. 네, 저녁에 이제 일하고. 우리 항상 저녁에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녁에 일하는. 같은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동생입니다. 그렇죠? 네. 딱풀이죠? 네, 딱풀입니다. 왜 딱풀이죠? 딱 제 손만 듣고 풀면 다 풀린다. 그래서 딱풀인가요? 네. 네. 근데 애들은 뭐라 그러지? 딱딱한 풀이라고 해가지고. 아, 정말? 네. 그 아이들의, 진짜 고등학생들 20대 초반에 우리 그 분들의 창의력은, 네. 말의 창의력은 따라갈 수가 없어. 나는 가끔 우리 그 영상 밑에, 네. 리플 달린 거 보면 어떻게 이런 말을 재밌게 하지? 리플이 더 재밌어. 그러니까요. 영상보다 리플이 더 재밌을 수 있어. 이 차는 지금 벤츠에서 만든 SLC 43 AMG. 네. 원래 요거 전신이 이제 SLK. 네. 유명한 그 SLK. 그렇죠. SLK. 그때는 이제 요거 바로 전신은 8기통으로 나왔었지. V8로. 네, V8로 나왔어요. V8로 나와서 5AMG였나 그때? 네, 5AMG. 5AMG였고 그 차량의 후속작으로 나온 게 이제 43 AMG로. 네. 이렇게 달고 나왔는데 사실 차체가 이게 제일 컴팩트한 거잖아. 그렇죠. 벤츠에서 사이즈로 따진다면 제일 밑이야.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아. 네. 크기가 제일 작아. 네. 이 크기가 제일 작은 차량인데 이 차량에다가 8기통을 넣었단 말이야. 사실 좀 전에는 그 무거운 엔진. 네. 그다음 그런 이제 넣었었고. 그거를 넣어버리다 보니까 사실 그 차가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 그쵸. 나는 타보진 않아. OAMG 말하는 건데 타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어.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일단 이거는 43AMG를 어떻게 보면 이제 엔진을 다운사이징 시켰고. 네. 뭐 다운사이징 시킨 이유가 꼭 엔진이 무거워서라기보다는 환경규제를 좀 맞춰야 되기도 하니까. 근데 그만큼 이상의 출력을 또 뽑아내잖아요. 네. 터보를 이제 또 그렇죠. 그래가지고 뽑아내니까 이게 지금 몇 마력이지? 367마력으로 제가 봤어요. 요거 내가 43 AMG 똑같은 엔진 단 SLC 있지? GLC. GLC. 네, 네. GLC. 네. 그 모델이 지금 우리 영상에 있거든. 네. 그걸 내가 한번 타봤단 말이야. GLC에다가. 네. 그 GLC에 똑같은 게 나 그때도 진짜 되게 경쾌했거든. 막 용인에서 막 코너 돌아 나가는데 무슨 SUV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잘 경쾌하게 돌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배기 소리나 이런 것도 충분히 AMG 감성을 다 만족시킬 만큼 굉장히 좋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네. 이거 그거와 똑같은 엔진 들어가 있는 거잖아. 똑같은 엔진. 심지어는 그 커다란 SUV 차량을 막 몰아제끼는 그런 엔진이었는데 이 조그만 차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재밌죠. 재밌겠냐 이게. 네. 지금 그치?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에 탔던 차가 뭐지? 저는 바로 전 차가 420D를 탔었고요.
420B. 네. 그 전에는 W204 C클래스. C클래스. 네. 나랑 똑같은 차. 네. 나는 흰색, 너는 검은색. 검은색. 우리 맨날 지하철에 같이 서 있었던 벌써 6년? 7년 전이 그렇죠. 일단. 6년 전이죠. 7년 전, 6년 전. 어, 그때 네. 얘기고. 난 이제 너가 어떤 차를 타왔는지 다 아니까. 네. 난 420D 한 2년 정도 탔었나? 네, 2년 반 타다가 요걸로 타다가 탔죠. 요걸로 왔지. 네. 요거로 와서 지금 요거는 380 그럼 마력이 거의 한 이 거의 200마력 정도 네. 상승한 차를 딱 몰고 다니는 거네. 거기다가 AMG네. 그다음 네가 사랑하는 벤츠네. 그렇죠. 저 사랑하지. 네, 벤츠 빠입니다. 어, 그래서 굳이 또 이제 벤츠로 가야겠다고. 아, 형 안 되겠어요. BM 말고 벤츠로 다시 갈래.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어. 아, 그 이거로 왔는데 어때? 좋아? 네, 저는 그 벤츠가 저 C클래스 탈 때는 미션 변속이 너무 느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AMG가 아니라 일반 차량이니까 디젤이잖아. 네, 근데 얘는 미션 변속도 되게 괜찮고 일단 밸런스도 잠깐 괜찮고. 터널이 나왔어. 우리 저는 네. 다이나믹 로코. 네. 속도 되게 좋다. 네. 와, 듀얼이네. 싱글인데도 이 정도야? 네. 오. 저는 보조석에 들으니까 좋네요. 운전석에서 들었었는데. 어, 그지. 터널이 네. 또 나와서. 네, 또 나왔습니다. 약간의 가볼까? 오. 그렇죠. 와. 마이 다운스. 그렇죠. 역시 배기는 터널음이 아니 터널음이란다. 터널에서 배기음을 들어야 돼. 어우. 와, 역시 AMG야. 어우. 소리 좋다. 어우씨. 이게 미션이 반응 속도가 좋으니까 네. 빨리빨리 내가 치고 나가고 싶을 때 일부러 그 저기 RPM을 맞춰놓고 한 4000 정도 맞춰놓고 지금 어... 여기서 쭉쭉 밟아나가기 좋잖아. 오... 이봐. 앞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어... 커브 돌 때 누가 자꾸 앞에를 콕 누르는 것 같대. 어... 뒤가 자꾸 좀 많이 좀 털리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서 그런 느낌에 대한 이야기는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어? 사람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 네. 했는데 얘는 지금 일단 뭐 직진만 하기는 했지만 코너를 심하게 돌지는 않았지만 뭔가 되게 경쾌한 느낌 네. 그리고 다 가벼운 느낌 오히려 다운사이징을 한 거잖아 지금. 그렇죠. 엔진은... 그러니까 엔진을 다운사이징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기통수를 줄이고 네. 그 무게도 좀 줄여줄 것이고 하지만 출력적인 손해는 일단 조금 저하가 되기는 했잖아. 네. 400마력대에서 300마력대로 내려왔으니까 네. 하지만 이게 지금 무게가 줄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게를 줄임으로써 그걸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무게 줄이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잖아. 이제 엔진 1마력 올리는 것보다 무게 줄이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렇지 않아?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무게를 줄임으로써 더 경쾌해졌어. 오픈하겠습니다. 고프로가 붙어있잖아.
고프로가 어디 붙어 있어? 천장에 붙어 있어. 괜찮아. 그러면 제 트렁크를 저걸 해야 돼서. 뭐를? 그냥 쭉 당기시면 돼요. 아. 네. 오. 날씨 좋고. 네, 날씨 좋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빨리 열리고 빨리 닫히네. 되게 느릴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 그 단점이 반드시 서서 주행 중에 1도 안 돼? 네, 일단 서서 열면서는 움직일 수 있어요. 아, 몇 킬로까지? 40킬로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 근데 말해. 일단 시작을 하려면 서야 돼? 네, 무조건 서야 돼요. 이게 조금이라도 가면서 열면은 안 되고 네. 서서 일단 열면서 열어지는 동안에는 한 40킬로까지는 허용을 해준다? 네. 왜냐면 오픈하는 와중에 신호가 바뀌면 이동을 또 해야 되니까 40km까지는 움직이면서 열 수 있게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일단 그거 물어보는 사람들이었네. 왜 꼭 서서 해야 되냐. 그렇죠.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뭐 오픈이 된다는 얘기는 뭔가 여기서 물들 같은 것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바람이 위에 보면 이렇게 막 바람 위에 보면 많이 분단 말이야. 네. 그 저항에 의해서 차가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 우리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저기 천으로 된 네.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부분이 낙하산처럼 바람막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넘어가면서 박스 같은 경우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우산 뒤집혀듯이 바람 저항하면 우산 뒤집히듯이 그냥 이게 부러져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될 수 있으면은 서서. 근데 어느 정도 한 40km까지는 그래도 허용을 한다라는 그 기준을 이제 마련해 놓은 거고. 네. 근데 얘는 지금 하드탑이잖아. 네. 하드탑은 무거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도 지퍼 탔었잖아. 네. 지퍼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서서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뭐든지 서서 문을 열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하드탑은 무겁잖아. 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분다거나 아니면 차가 요철을 만나서 움직이면 그걸 잡고 있는 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알루미늄이나 이렇게 네. 되어져 있는 부분이 틀어지거나 그래서 꺾어지거나 이래서 망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서서 여는 게 맞지. 그렇죠. 그렇지 않아? 네. 근데 조금 달리면서 열리면 간지는 나지. 간지는 또 나죠. 오픈까지 하고 네. 터널이 나왔어. 좋은데? 네, 저는. 근데 미션이 네. 약간 보호를 하는 그래서 강제로 변속이 되어지는 부분은 네. 좀 잡아놨어 얘가. 네. 얘가 그 오토로 그냥 수동 모드가 아니라 오토 모드로 속도를 줄여도 지가 팝콘을 터트려요 자동으로.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션 변속이 4000에서 5000 RPM 사이로 그러니까 4500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는 변속 다운스로 시프트로 내려도 변속이 떨어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5000 이상으로 막 저희까지는 안 올라가게 네. 해놨어. 그래서 어느 정도 미션을 보호하려고 강제로 내려가지는 않도록 그렇게 좀 해놓기는 했는데 그 정도 연역대에서 이걸 좀 일단 왜 안 내려가냐 이러지 말고 네. 얘 차의 특성을 잘 알고 거기부터 변속을 딱딱딱 치면서 하면 네. 그 사이에서 얼마든지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네.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안 그러면 엔진에 너무 무리가 가잖아. 맞아요. 내비가 여기로 들어가라는데 여기로 올라가는 거구나. 비보네요. 다른 차는 없나요? 가시워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비보호는 파란색에만 진입해요. 아~ 파란 브릴 때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운전기억 다시 배웠네. 나 운전기억 얼마 전에 배웠잖아. 아, 진짜요?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운전교육 배웠거든, 8시간. 저 교육 다시 바꾸겠습니다. 다시 받아야, 그 주기적으로 한번 받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부터 시작해서 이런 교육 것들이 모르는 것도 있지만 바뀌는 것도 되게 많다. 그래가지고 아, 나도 몰랐어. 비보면은 아무 때나 돌아도 되는 줄 알았더니 파란색일 때만 잘 보면서 조심해서 가라 라는 얘기래. 그렇단다. 저는 이제 오픈카타는 게 제일 좋은 게 밤에 일 끝나고 그지 딱 집에 갈 때 밤에 좋아.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햇빛이 따갑잖아. 계속 하다 보면. 근데 밤에는 딱 그런 게 없잖아. 일단 여기서 이것만 이제 햇빛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밤에 밤 공기도 되게 좋잖아. 특히 우리 같이 늦게 출퇴하는 사람들은 있잖아. 퇴근하는 사람들은 밤에 그 공기나 마시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요. 그때 진짜 좋아.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픈카 라고 말했을 때 나 이게 있어. 오픈카를 내가 이제 오픈되는 차를 거의 10년 가까이 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밤에 오픈을 하기 좋아. 그럼 밤에 오픈을 하면 뭐 계절이나 이런 걸 따진다기보다는 일단 밤에 오픈을 했을 때 오픈했을 때 딱 좋은 온도가 있어. 몇 도인 줄 알아? 몇 도인 줄 알아? 24도. 딱 24도, 23도 정도 되면 20도 아래로 내려가면 밤에 오픈하면 약간 추워. 약간 쌀쌀해서 히터를 틀거든. 24도가 되면 히터 안 틀어도 그냥 창문 다 열고도 그냥 편안하게 달리는데 너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온도. 언제? 밤 24도. 밤 24도. 오픈하시는 분. 나는 그 온도가 제일 좋더라고. 그래서 온도계 딱 보고 밤인데 24도잖아? 그럼 무조건 열어. 열고 가는 거지. 근데 20도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열까? 말까? 약간 고민하는 거. 저 영하 느낌이야. 10도에서도 열었습니다. 영하 10도? 네, 패딩 입고. 겨울에 이제 저희 특강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다가 진짜 한 번씩 열었는데. 저는 정말 욕 먹기 딱 그렇죠. 좋은 그런 주변 사람들 다 이상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지. 안 춥나? 이러면서 욕 먹기 딱 좋은 그 그림이야. 패딩 입고. 하지만 탄 사람은 전혀 춥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 시선이 춥지. 여기 안에 온도가 춥진 않거든. 겨울에 오픈차 타다 보면 들고, 다음에 오픈하는 차 타다 보면 겨울에 오픈하면 사람들 시선이 더 추워. 네, 그래가지고 닫게 돼. 나는 열고 달려도 되거든. 이 에어스카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 맞아요. 겨울에 뭔가 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더라고. 특히 신호 같은 데 이렇게 서 있다 보면 계속 속닥속닥 버스에서 밑에 보면 밑에 이렇게 보면서 겨울인데 저 안 추운가. 일부러 핸드폰 잠깐 시선 회피용으로. 근데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어떠냐면 나는 이제 오픈하는 차를 오래 타잖아. 사람들이 밖에서 시선이 보이는 게 보이잖아. 그럼 나 같이 봐. 인사해? 아니 인사까지 나. 야 인사하면 얼마나 웃기냐. 밖에서 딱 보는데 안녕하세요. 그 이상하잖아. 인사는 하지 않고 밖에서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진다 싶으면 나도 그 사람은 같이 이렇게 같이 봐. 봐요? 같이 봐. 그러면 고개를 돌려. 뭐 그런 식으로 타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이 유튜브 채널 하면서 조금씩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창문도 다 올리고 아무도 없는 데서나 좀 타고. 왜냐면 저 한 번은 이렇게 가는데 근데 오픈하고 가고 있다? 가고 가는데 가뜩이나 알파에다가 또 차가 색깔이 튀잖아. 파란색으로 그렇죠. 튀고 나서 나 저쪽에서 알아본 거야. 어떤 고등학생 애들이 이쪽으로 딱 보더니 와! 그러면 막 뛰어오고 있는 거야 나한테. 뭐 럭스단은 안 들렸는 거 같은데 나 저 차 알아! 이러면서 한 3명이서 고등학생이 막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얼렁 출발했다. 그래서 와! 하면서 슉 지나는데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슉 지나갔어. 여기 길 좋다. 와인딩 하기 좋네요. 왜 이렇게 좋은데? 얼마 전에 그 알팔 타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알팔에다 슈퍼차저를 올렸어. 알팔이요? 알팔에다가 근데 스파이더야. 스파이더에다가 슈퍼차저를 올렸더니 그러더라고. 딱 올려서 밟자마자 뭔가 틀어지는 느낌이 난대.
그래서 그거 팔고 슈퍼차저 킷을 떼고 슈퍼차저 다 떼고 그걸 팔고 지금 쿠페를 샀어. 쿠페에다가 다시 올리려고. 쿠페는 강성이 굉장히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말 드라이빙만을 위해서 막 좋은 사람들은 쿠페 모델을 사는 게 낫고 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오픈도 되고 네. 날씨 좋은 날 감성도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아주 막 빠르게 달리는 거 아니고 여자친구랑 같이 타면서 데이트도 즐기고 어, 오빠 차 멋지다 뭐 이런 것들 아, 여자친구가 어? 여자친구랑 같이 어. 네. 그러면 좋게 네. 벚꽃도 보고 벚꽃 많이 피어있네 네. 그렇다면 오픈되어지는 오픈카가 낫고 네. 스파이더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낫고 그렇다고 강성이 많이 모자라는 건 아니야 일반 도로에서 타는데 그렇죠 서킷에서 막 우리 흔히 말해서 조진다 그러잖아 네. 그렇게 타기에는 쿠페 모델로 가서 튠을 조금 하고 이제 타이어 같은 것도 제대로 달고 하는 게 좋고 와 날씨 너무 좋다 네. 그런 한 점도 없이 네 이런 날은 이런 도로에선 진짜 오픈돼야 돼 어? 그래야 좋지 그렇죠 아마 배기 소리도 듣고 그렇지 않아? 이거는 창문을 열어서만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맞아요 그치? 내가 작년에 7월달 우리 아니야 9월달이구나 네. 9월달에 찍을 때만 해도 너 이제 오픈카 샀으니까 이제 여자 사귀라 내가 막 그랬잖아 네 저 이제 만났어요 전에는 여자친구 사귀라 그랬는데 네. 여자친구 어떻게 해? 지금 사귀었어? 네 여자친구 이제 잘 만나고 있고요 여자친구 만났어? 네 진짜? 네. 이거 덕분에? 여자친구랑 처음 소개팅할 때 이 차를 갖고 왔는데 여자친구가 저 차만 제발 아니길 바라며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이거 안 좋아해? 네, 안 좋아해요 아 그래? 네 오히려 국산차를 더 좋아해서 아 너 지금 뭐 데일리로 타고 있는 차? 네 그걸 더 좋아해? 네 그거를 더 좋아해서 여자친구 보러 갈 때는 그거 타고 가고 있고요 아 그래? 네 오히려 이 차는 이제 저 혼자 아니 왜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오빠랑 같이 드라이브 하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이 차는 남자가 좋아하는 차일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남자 꼬시기용 남자 꼬시기용 남자에서 남자 내가 브로맨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 채널에서 자 오늘 SLC 영상 왜 들어와 왜 자꾸 들어와. 밖에 있어 들어와 여기 되게 되게 멀리 간다 멀리 가니까 차 오래 탈 거야? 저요? 네, 계속 타야죠 계속 탈 거야? 네. 아까 했었던 여자친구 네. 얘기 정말 결혼할 거야? 네 내보내도 돼? 네 정말 자신 있게? 그럼요 울지 않겠어? 그럼요 나중에? 그럼요 알았어 그대로 살려가지고 내보낸다 알겠지? 날씨 너무 좋아서 앞으로 영상 좀 이렇게 멋진 차들 많이 좀 찍을 테니까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보셨다면 재밌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주시고 럭스TV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밑보로 럭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